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모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오늘이 2월 14일입니까? 14일. 2월 14일이죠. 예, 알고 봤더니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네. 네. 사치하는 날. 네, 사치를 해야죠. 비싼 손촌에 먹는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윤정 아나운서 뭐 잊은 거 없습니까? 예. 있죠. 뭐 있습니까? 제가 김승재 아나운서를 위해서 예. 깜짝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이렇게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네. 누가 시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시킨 거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이거 말고 저기 남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친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남친한테 초콜릿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네.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정작 아버지들한테는 이걸 주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윤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저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아버지께서 좀 해외에 나가 계셔서 인도에 가 계시죠? 네, 인도에 나가 계셔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오빠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아버님께 좀 초콜릿 하나 챙겨드리면 좋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이런 날 때 보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이런 걸 잘 챙기면서 정작 가족한테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이런 거 하나 챙기는 걸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잡정보센터 화요일 방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왜 너를 떠나 보냈었는지 왜 너를 보낸 건지 네, 숱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헤매다가 취업 준비만 열심히 하고 정작 성과는 못 낸 취업 준비생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친구들 또 근데 이룬 게 없지만 내가 왜 안 됐을까라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쵸. 회사에서는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코너죠. 네. 왜 떨어졌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스펙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은 특별히 금융권 취업 컨설팅계 네. 대부이시죠. 미스터 뱅뱅뱅. 뱅뱅뱅. 네, 뱅쌤 예. 모셨습니다. 류수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바쁘셨나 봐요? 네. 이제 작년 하반기는 이제 다 끝났고 이번 상반기 뭐 채용 막 진행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번 상반기 취준생분들하고 지금 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뭐 아프신 거 아니시죠? 아유, 전혀. 예, 너무 건강해서 바빠서 이렇게 살이 빠지셨구나, 그죠? 예, 그런가 보죠. 알겠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 좀 자주 나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간헐 쪽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하는 힐링 요정이죠. 예. 구보나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보나입니다. 예. 네. 초콜릿 준비했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의 강압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왜 떨어졌나의 주인공이죠. 정승진 학생.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르게 생겼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PD가 아까 저기 그러더라고요. 일을 잘하게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일 잘하게 생겼어요. 예, 일 잘하죠? 네, 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 카메라 보시면서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예정인 정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2월 졸업이죠? 아니요. 저는 8월 졸업 예정입니다. 여름 학기에 계절한 거기 네. 졸업한 겁니까? 원래는 작년 8월에 졸업을 해야 하는 게 순서가 예. 맞았는데 네. 취업이 아직 안 돼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유예하신 거예요? 유예하고 있어요. 이거 좀 안 좋은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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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일단 먼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졸업 유예이기 때문에 유예. 좀 혼나셔야겠군요. 네. 자, 내일 큰일 날 것 같고요. 내일 만나시는 조민혁 선생님이 유예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 걸로 네. 하고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학점과 또 어학점수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학점과 어학점수 어떻게 되나요? 아, 좀 낮은 편인데 학점은 네. 3.57이고요. 토익은 655점이고 오픽은 IM1 등급입니다. OPIC은 이제 일단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이게 네. IM1이면 토스라면 한 6급 정도? 5급?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토익 655는 이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뭐예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네. 자, 학점이 3.57인데요. 뱅쌤, 예. 뭐 기존에 저희 그 뭐 조민혁 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정도면 낮다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낮다. 높진 않죠. 학점 3.5 출이면. 근데 이 은행권 지금 우리 정성진 학생이 은행권 취업 준비하는데 예. 3.5 출이면 은행권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약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은행권은 보통 그 어학은 어때요? 어학은 2014년도부터 그 토익 성적을 적지 않습니다. 2014년도부터. 예. 그 지금 우리 그 성진 학생이 655점이라 그랬는데 어학 점수를 지금 지방 은행들은 적는데 그 시중 은행들은 적지 않고 지방 은행은 왜 적는 거예요, 그게요? 지방 은행들도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없애고 있습니다. 지방 은행들이 뭔가 그런 걸 적으면 좀 더 특별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과거부터 있어 왔던 걸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데 저는 지방 은행들이 빨리 좀 버려야 그 이걸 알겠습니다. 빨리 어학은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 예, 지금 저 승진 학생이 거죠? 지금 은행권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학 성적은 별로 크게 중요할 것 같지 않고 네. 이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 학점 부분이 좀 이제 걸림돌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승진 학생도 이 학점과 관련해서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학점에 약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편입점 학점도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편입점 전의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채용에 관계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편입을 얘기해 보죠. 편입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편입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야 되죠. 예. 차이가 그 처음에 이제 우리 성진 학생이 인천대학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대학교인데 그 편입을 했으면 인천대학교 전에 처음에 이제 입학했던 학교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디였죠?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예. 천안에 있는. 네네. 예. 백석대학교에서 2년 마치고 이제 인천대학교로 편입하신 거죠. 네. 그 이제 처음부터 인천대학교를 처음에 1학년 때부터 들어갔던 학생들이랑 처음에 이제 다른 학교를 갔다가 인천대학교로 편입한 학생들이랑 은행권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달리 보는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있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천대학교로 들어갔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처음부터 인천대학교 들어갔던 학생이 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런데 편입이 조금 핸디캡은 되는군요. 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인천대학교를 처음부터 들어갔던 학생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보진 않는군요. 예, 그건 당연한 이치일 그렇군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승진 학생 자격증은 있습니까? 네, 개인 재무 설계사라고 네. AFPK 자격증을 작년 1월에 취득했었습니다. 자, AFPK 개인 재무 설계사 이름은 참 좋네요.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좀 될까요, 은행권 취업에? 그 AFPK라고 하는 자격증이 이제 그 승진 학생이 전공이 이제 편입한 후에 전공이 경제학이고 그 전적대에서 전공은 뭐였죠? 유아교육과였습니다. 유아교육. 유아교육과. 백석대. 감사합니다. 되게 차분하게 생겨서. 네. 예. 백석대 유아교육학과에서 이제 인천대 경제학과로 이제 편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이 AFPK라고 하는 자격증은 지금 은행권에서는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익 성적하고 마찬가지로 지원서에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에 약간 어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큰 요인은 될 것 같지 않고 일단 그 금융권에 대한 은행권에 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 자체로는 좀 인정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승진 학생이 질문했던 것 중에 그 편입 전 그러니까 전적대에서의 학점이 별로 중요치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전적대 학점 그러니까 1학년 전적대에서 성실도에서 어떤 척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학점이 전체 이제 평점이라 그래서 전체 이제 8학기를 평균시키는 학점이 이제 평점인데. 이 평점이 얼마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적대 학점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다고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유아교육과에서 경제학과로 턴을 한 거잖아요. 이 네. 연결고리가 사실 없어 보이긴 하는데 좀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를 하고 싶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편입을 한 이후니까 네. 편입 이후의 학교가 더 하고 싶었던 거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 네. 유아교육과도 억지로 들어간 거 아닌 것 같고 네. 어때요? 예. 원래는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학과를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이유는?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학과를 가고 싶었다고요? 네. 특이하네요. 네. 뭔가 이게 돈 계산을 잘했습니까? 예. 아, 네. 초등학생 때 아버지로부터 이제 주식을 배우면서 조금 약간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버님이 주식을 가르쳤다고요? 초등학교 때요? 네, 초등학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경제를 배우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경제학과로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네. 이제 고3 때 공부를 좀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조금 가치관에 혼란을 좀 받았었어요. 그때 경제학과로 진학하면 네. 단순히 그냥 회사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이렇게 일하면서 아 근데 아이들이란 거는 되게 특이하잖아요. 또 여자가 유아교육과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네, 그래서 또 장점을 네. 가질 수 있다고 그때 판단을 했었어요. 그때 고3 때. 그래서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원래? 네, 엄청 좋아했어요. 아 그런 거 좀 좋아? 아기들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그 강아지 키우는 것도 그냥 강아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거 말고 되게 그 진짜 잘 케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처럼 아이들을 정말 좋아한 거군요. 네, 오. 같이 놀아주고 하는 그렇게 게 너무 했다가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인천대학교로 편입을 하면서 이제 경제학과로 다시 네. 온 거잖아요. 네. 거기에도 또 가치관의 변화가 되더군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된다라는 게 네.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에 그 이상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누구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역할이고 아, 또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서는 아니고 네 제가 생각 어떤 그 깜냥 부족을 느낀 겁니까? 네 조금 아 내가 아이들한테 남들의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것 같다 잘 놀아줄 수는 있으나 네. 그렇죠 그런 시간의 변화가 예, 있었군요.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어떤 나중에 뭐 여기는 없는 질문입니다만. 그 은행권 면접 진행할 때 뭐 은행권뿐만이 아니고 이런 면접 진행할 때 이런 과거 이력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녹인다면? 과거 이력 자체가 도움이 된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성진 학생이 이야기를 잘 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이제 그 내적 성숙도를 가지면서 그런 이제 표현을 진실성 예 진실성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접에서 어필이 된다면 실제로 백 쌤이 볼 때도 이런 식으로 뭐 특이한 이력은 아니지만 꼭 이 직무에 도움되는 거 아니지만 예. 뭔가 진실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런 매력이 있어 보인다면 예. 그런 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봤던 뭐 제가 지난번 나왔어도 이야기했지만 그 용인대 유도학과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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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용인대 유도학과 또 뭐 경희대 피아노학과 뭐 이런 분들이 은행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또 성악과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충분히 진짜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자기 적성에 대한 고민 그게 어필이 된다면 기존의 공식을 좀 깨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어떻게 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무형의 어떤 자산들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예. 네, 자 승진 학생은 보면 은행권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요. 은행권 취업이 정말 바늘구멍 뚫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정말 힘든데 예. 채용이 많지도 않고요. 근데 작년에 혹시 몇 군데 지원했나요? 작년에 12군데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12군데면은 12군데? 보통 은행권 한 준비한 친구들이 몇 군데 지원합니까? 시중은행이 보통 한 6군데가 뜨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 기업들이 보통 한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 뜨니까 네. 12군데 밖에라고 이제 조금 전에 표현을 했는데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건 아닙니다. 보통? 예, 보통 정도 또는 보통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지방은행권까지 예. 다 한다면? 다 한다면 보통 시중은행, 은행권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 시즌에 보통 30에서 40군데 이 정도 지원하는 게 많은 편은 아니었고 많은 편은 아니네요. 좀 적다고 볼 수 있게 30, 40군데에 비한다면 네.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 싶을 수도 네. 있을 텐데 자 예. 그렇다면 승진 학생이 어떤 곳들을 지원했고 또 결과는 어땠는지 고문학 네.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정승진 학생 작년 하반기에 12곳의 금융계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요. 어떻게 지원을 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국민은행 지원을 했었는데요. 일반 행원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서류까지 합격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논술과 경제 금융 상식을 보는 필기 시험에서 탈락을 했고요. 이어서 기업은행은 일반 행원, 하나캐피탈 영업 마케팅, 동부캐피탈 영업직을 지원을 했지만 서류 전형에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카드 영업직, 근로복지공단 일반직을 지원을 했지만 역시나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을 했고요. 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역 일반직을 지원을 했는데 이 서류도 이제 합격을 했지만 안타깝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이제 삼성생명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심사직 지원을 했었는데요.
G사트라고 불리는 인적성에서 탈락을 했고요.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동계 인턴,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모두 동계 인턴을 지원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는 성적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스튜디오에까지 나와줬으니까 이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승진 학생이 12군데 지원했던 뭐 애둘러 뭐 아쉽다고 저기 우리 구모나 캐스터가 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지만 아쉽다기보다는 굉장히 참패를 했네요. 예. 12군데 중에 이제 10곳은 와장창 그냥 서류에서 네. 불합격을 했고 국민은행이 필기 시험 갔지만 거기 탈락을 했고 네. 제일 좋은 곳이 이제 새마을금고였는데 MB 새마을금고였는데 여긴 또 면접에서 안 됐고요. 네. 예. 일단 이 전적표를 보면 어떻게 금방 이제 그 12군데 전적표를 보니까 네. 그 우리 성진 학생한테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 네. 제일 취약점은 서류 전형이라고 일단 먼저 생각이 되고요. 서류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새마을금고에서 최종 1차 면접이자 최종 면접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면접을 한 번을 보는데 그 거기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금융권에서 작년 첫 그게 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1차면서 최종입니다. 최종에 올라간 거네요, 그러면? 면접을 한 번밖에 안 보니까 네. 서류가 되고 나면 최종이란 말수다기보다 이제 한 번 하니까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차 면접이자 최종 면접인 첫 면접에 이제 떨어졌는데 그게 우리 성진 학생한테는 첫 면접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면접은 뭐 좀 처음이라서 떨어졌다고 쳐도 성진 학생한테 지금 제일 이제 취약점이 서류 전형. 서류 전형에서 어떻게 좀 붙어야 되는 게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네. 서류를 일단 통과한 곳이 새마을금고랑 국민은행인데요. 국민은행은 굉장히 좋은 은행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단도직입적으로 예. 국민은행은 서류를 뭐 이렇게 잘 심각하게 안 봅니까? 뭐 어떻습니까? 국민은행은 그때 그 지역 전문가 이런 거 없고 그냥 전국구로 지원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은행 그 이제 제가 그 계속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본인이 어떤 은행권에 대한 그 은행하고의 궁합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노력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운이 따라야 된다 그랬는데 이 서류 전형에는 꼭 실력만 되는 게 아니고 운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그 괜찮은 글이어야 되고 괜찮은 네. 내용이지 않으면 이제 운이라는 건 네. 이제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맞아야 네.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세 개가. 네, 운만 있어서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은행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열심히 적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가지고 국민은행은 이제 서류 전형에서 합격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하고 뭐 기업은행 나머지 그 캐피탈들 그렇고 여러 은행들에 대해서 그 자기소개서를 정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했는지 아니면 저기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지 복붙했는지 한 50%는 복붙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계속 떨어진 그럼 거니까 국민 붙은 다시. 붙는 붙은 자소서 네 그걸 가지고 복붙한 곳이 어디 어디예요? 뭐 비슷한 문항이 있는 곳이면 썼던 것 같아요, 다. 그랬군요. 근데 은행권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이제 기업은행. 기업은행? 네, 정도 가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뽑으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승진 학생이 좀 궁금한 게 있을 텐데요. 그래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스펙을 아까 보셨다시피 인류 대기업을 취업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원하는 직무는 영업 관련 직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꼭 아니더라도 보험사나 카드사의 영업 관리 쪽에도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은행보다 더 스펙이 더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그 일반 제가 답변 들으셨죠. 네. 예. 그 제가 그 일반 은행권보다 그 비은행권 그러니까 카드나 뭐 캐피탈이나 이런 쪽도 충분히 괜찮다고 했는데 스펙은 은행보다 더 보냐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각 기업별로. 근데 은행은 지금 최근에 스펙을 안 보는 추세가 많이 강화되고 있다 보니까 또 지원자들이 워낙 많고 탈 스펙 전형이 있다 보니까 은행은 스펙을 많이 안 봅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진 학생이 은행권에 계속 취업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관건이 그 이
승진 학생한테는 이 서류 전형입니다. 그래요. 서류 전형. 일단 서류를 통과해야 뭐 면접을 보든가 말든가 할 텐데. 네. 그렇다면 예. 승진 학생의 스펙이 좀 부족해서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떨어졌고 그 서류 전형에서 승진 학생보다 더 나은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승진 학생이 뭐가 부족? 아까 이제 학점도 이야기했고 편입도 이야기했고 편입 전 전공 뭐 이런 것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그 답변할 때 승진 학생이 이제 그 진솔하게 답변을 잘했단 말이죠. 그 편입과 그 전적대에 대해서. 네. 근데 그거는 면접에서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서류 전형에서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그런 게 어필이 돼가지고 어필이 될 수가 없지만 일단 그 부분은 진실성이 그게 이제. 그나마 어필이 될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인데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이제 그 관건이 제가 뭐 결론은 그겁니다. 승진 학생의 지금 서류 전형에서의 관건은 지금 모든 스펙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남은 게 자기소개서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소개서? 예. 그럼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다른 스펙보다는 부족하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스펙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자기소개서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커버를 해줄 정도까지는 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비자소서 부분, 그러니까 뭐 학점은 이제 높일 수 없겠고요. 예. 뭐 그 자격증이라든가, 뭐 나이도 그렇고 이런저런 것들. 나이가 지금 90년생인가요? 네, 올해 90년생, 28살. 예, 우리 나이로 이제 28살이고.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예. 그 90년생이면은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남학생들 기준으로 나이는 지금 89년생, 88년생 분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나이는 아직 괜찮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스펙의 약점이 지금 승진 학생한테는 그 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아까 전적대부터 시작해서 학점까지. 근데 그걸 어떻게든 지금 그 커버를 하기 위해서 AFPK라는 자격증도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그거 가지고는 이제 지원서에 그 적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좀 담점 보완이 좀 부족하고. 백쌤 보실 때 자소서 이외에 그 지금 예. 비자소서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격증일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조금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크게 우대를 해준다라는 게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어요? 자격증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그 승진 학생이 스펙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계획을 잡았다면 그 자격증은 상당히 큰 거를 공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 이상, 회계사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변리사 이런 거? 예.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죠. 그거 하려면 이제 은행 안 들어가고 말죠. 네. 그거 하고 이제 다른 법무법인을 들어가는 게 그럼 될 텐데 회계법인이라든가. 그러면 아까 나이를 그래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행권에서는 뭐 남자건 여자건 좀 나이에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부분 우리 승진 학생 정도 되면은 아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이제 우려를 합니다. 불안감. 예. 아마 지금 승진 학생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최근에 지금 각 은행들이 이제 하반기 작년 하반기 채용이 끝나고 지금 신입행원 연수가 끝나고 있습니다. 네. 신입행원 연수 끝나고 이제 국민은행도 엊그제 이제 신입행원 그 지정 배치를 받았는데 예. 그 지금 연수 받고 있는 학생 그 학생들이 아니죠 이제 현직자들이죠. 연수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찾아와서 제가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해봤냐면 지금 연수원에 있는 동기들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 동기가 몇 살이냐라고 이걸 물어봐요. 네.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특수한 자격증, 특수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입행원들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력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그게 우리 일반 취준생들하고는 조금 그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그게 우리 일반 취준생들 입장에서 순수하게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다가 신입으로 딱 들어간 이런 친구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몇 살 정도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각 은행별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31살, 32살입니다. 마지노선이 그러니까 예. 최대한 마지노선이 예, 31살, 32살 정도까지는 해볼 만하다. 아직까지 3년 있네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래 안 되면 또 불안하구만. 네. 빨리 그래요. 해보시죠. 졸업 유예 아까 얘기했다는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졸업 유예는 지금 원래 2016년 8월 달 졸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올 8월 달에 졸업하면 지금 1년째, 그러니까 두 학기를 유예를 하는 건데 네. 제가 학생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학기 정도, 그러니까 9학기. 9학기까지는 한번 유예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9학기 넘어가서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굳이 한다면 예. 한 학기 정도 더 예. 10학기째를 유예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정만 두고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졸업생이나 마찬가지. 아, 제가 볼 때는 금융권에서도 여기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뭐 했냐고 하면은 할 말이 없게 되면은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비졸업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졸업 유예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안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짓고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학생. 예.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승진 학생의 대외 활동과 또 경력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또 그 한판 뒤집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네.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예. 네, 정승진 학생의 대외 활동과 경력사항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 왜 떨어졌나에 나왔던 친구들 살펴보면 굉장히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정승진 학생이 가장 고난이도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대외 활동입니다. 이 JA코리아와 하나생명에서 주최를 했던 초등학교 경제교육 봉사활동 2015년부터 11월까지 했었고요. 또 2015년 7월에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지역예선 장려상을 입상했었습니다. 좀 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청년 인턴으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2016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좀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활동인데요. 이 경동택배 야간 상하차 아르바이트입니다. 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가 사실 지옥의 아르바이트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2009년도에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또 2009년도 10월부터 2010년도 3월까지는 CGV에서 스태프로 일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되고요. 이어서 2012년도에 다시 CGV에서 스태프로 일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 8월까지 굉장히 오래 일을 했었죠. 더 이어서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 주한공단의 한 공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2014년도에는 편의점과 커피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좀 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이죠. 2016년도 5월부터 8월까지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청년이 아닌가 싶은데 이 활동들 중에 어떤 것들을 콕콕 집어서 이력서에 쓰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정승진 학생 정말 별거 예전에 그 7,300시간 했던 그 친구에 못지않게 그 친구는 또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힘든 건 안 했었는데 이분은 뭐 대단하군요. 거의 다 뭐 힘든 걸 예. 도맡아서 한 것 같은데 경동택배 야간 상하차 특히 경동택배 또 이게 거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또 힘들었죠. 어땠어요? 네, 힘들었어요. 엄청 어렵죠. 네. 힘이 좋나 봐요. 아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끌차가 있어가지고 요령만 생기면은 좀 하게 돼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왜 오래 달리기 이런 거 네. 잘했었죠? 학교 다닐 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못 하. 아, 그 잘할 것 같아. 뭔가 되게 끈기 있어 보여. 그러니까요. 그렇죠, 뭔가 되게 성실하고. 근데 이거를 하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계기 딱히 그런 건 없고요. 솔직히 힘들고 싶었어요, 그냥. 아니요, 그렇게 힘든 일인지도 몰랐고 그냥 사실 그. 월급이 세다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 월급이 세긴 셌어요, 딴 것보다 시급이? 네, 그때. 얼마지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2010년도에 네. 하루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한 8, 9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이라고요? 일당으로? 하루 9시간, 8시간이었어요. 시간당 거의 한 2만 원씩 준 거네요. 네. 그래서 힘든데 몸이 이제 파스값으로 다 그렇죠. 이제 날아간 걸로? 네. 힘들었겠네. 어쨌든 그리고 CGV 스텝 같은 경우도 이거 미소지기 한 거예요? 네, 미소지기였습니다. 그랬군요. 되게 오래 했었고 그 인상이 되게 좋아서 아마도 이거는 그 CGV 측에서도 굉장히 같은 지점에서 한 거죠? 같은 지점은 아니고 옆에 좀 가까운 지점이었어요. 어쨌든 네. 이전에 이력을 얘기했더니 군대 다녀와서도 네, 잘 네. 받아줬던 그런 그 경력인가 봐요. 네. 그렇죠? 예. 본인이 다시 직접 스스로 가서 한 거죠? 네, 네. 뭐 연락이 왔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네. 아, 자, 그리고 이게 저희 잡정부센터 거기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 편의점 알바. 네, 맞아요. 네. 저희 어벤져스 특집에서도 아르바이트 다룰 때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자소서의 소제목으로 써도 좋다. 그냥 편의점 알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말 알바도 평일보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렇죠. 사람이 많으니까. 어디서 했었어요, 이거? 그냥 주택가 근처에서 있는 편의점이어서 네.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랬네요. 네. 유흥가는 아니었군요. 네, 유흥가는 아니었어요. 유흥가 알바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죠. 정말 힘들어. 그래요. 그리고 공장 생산관리직도 했는데 뭐 정말 많이. 이건 뭐예요? 다양합니다. 생산관리직은.
생산관리직은 그냥 그날의 목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생산 라인에 계신 분들을 물건도 갖다 드리고 이런 백업을 하면서 이제 뭐 거래처에 납품도 해보고 보조요원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서 서울 보증보험에서 사무보조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은 뱅쌤 그 자소서에 녹여 쓰거나 경력으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우리 승진 학생이 아르바이트하고 대외 활동했던 거 보니까 험난한 우리 취준생의 그 취준생의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많이 활동을 했던 거죠. 예, 그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좀 씁쓸한 게 네. 예, 우리 취준생들이 참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게 좀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죠. 네. 근데 그 중에 우리 승진 학생이 어떤 거를 그 많이 자기소개서에 어필하고 네. 싶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방 말씀하셨던 서울보증보험 사무보조 네. 같은 거를 우리 취준생들은 어필하고 싶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닌가 그게 봐요. 이제 금융권이고 네. 은행권하고 관계 있을 거니까. 그런데 네. 그런 거는 보통 그 은행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했다라는 거는 이미 스펙, 지원서에 이미 적혀 있단 말이죠. 적혀 있는데 그 적혀 있는 거는 보면은 같은 동종에 근무하다 보니까 사무보조 했다는 게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어디 케이블 TV에서 인터넷 했다 그러면 그게 뭔지 다 알고 있듯이 그렇죠. 그하고 똑같이 은행에서 인사 담당자들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사무보조 했다 그러면 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아닌 그러니까 좀 생소한 아까 우리 미소지기 같은 거. 예. 그 아까 CGV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좀 끈기 있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좀 드문데 그 승진 학생이 오래 했던 그런 장점. 예. 그다음에 그 상하차 택배 그 상하차 했던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넣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수지 같은 경우는 이게 서비스 직군이기 때문에 예. 또 그 은행에서도 면대면 그런 거래가 있기 때문에 텔러들이란 경우 텔러 쪽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도 좋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미소직이라는 것도 이제 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워낙 CGV에서 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하니까 다 아는데 그 미소직이가 그 승진 학생한테 강점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했다는 게 강점이 됩니다. 그렇게 오래 했던 학생들이 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는 필기시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필기해서 탈락했는데 승진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약해서 탈락됐다고 보시나요? 준비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제대로 쓴 자기소개서가 국민은행이었는데 사실 붙을지도 몰랐고 이제 뭐 그래서 준비도 제대로 못했었고 경제 상식 같은 거죠? 논술과 경제 상식 문제가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경제 교육 봉사 활동 했다는데 네. 이거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생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가르치는 개념인데 이런 거 몰랐다는 거는 뭔가 좀 그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준비가 많이 부족했나 봐요. 네. 그걸 모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적었다가는 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굳이 적을 필요까지 없을 이야기 같습니다. 속지 말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승진 학생이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래요. 신의 한 수와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예. 아마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다시 승진 학생을 제가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이 일단 자기소개서에 지금 어떻게 적혀있는지도 못 봤는데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는지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의 뭐 사무보조 이런 금융 쪽 이야기가 적혀있는지 그건 제가 못 봤는데 그것도 제가 금요일 날 다시 이제 토탈 종합해서 예. 한번 보고 그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경제신문 그 이제 필기시험에서 한번 떨어졌으니까 숙제를 수목금 중에 뭐 하라고 그럴까요? 예. 확인하시면 되니까. 최근에 네. 어떤 기사든 좋으니까 최근에 나왔던 어떤 우리 그 글로벌 또는 국내 경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날 딱 물어봤을 때 하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래요. 최근에 있었던 되게 두루뭉술하긴 하네요. 최근에 있었던 네. 최근에 경제 어떤, 이슈. 네. 예. 어떤 것이 어떤 건 그든지 좋으니까 네. 제가 물어봤을 때 아. 저는 이 기사를 3일 동안 공부했는데 이 기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공부한 걸 물어본대요. 본인이 공부한 거 하나 확실하게 해서 PT를 좀 해주세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답이 작군요. 네. 그래. 자 그렇다면 승진 학생도 오늘 또 방송도 처음이었을 테고요. 소감이 어땠나요? 인상이 참 좋네요. 오늘 정말 방송 나오는 거 처음이었는데 네.
오기 전까지 정말 떨리고 이걸 왜 나간다고 했을까 후회도 많이 했는데 네. 막상 여기 와서 앉아보니까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저는 저 인상이 아 이게 끌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은행 갈 때 그 쓸 때 그 곳에 형 오빠 동생이 되겠다 굉장히 친절해 보여서 네. 제가 볼 때 저한테 포착된 건 이번 주는 이겁니다. 저 미소. 미소. 저 치아가 미소 환하게 보이는 저 미소. 네. 예. 아, 저 혹시 저기 치약선들이 나올 것 같은 치약이 예, 알겠습니다. 치열이 고르고 네.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내일도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은 네. 자소서 컨설팅이 이어지니까 내일도 그래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하고 네, 오시기 바라요.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류수환 쌤도 금요일 어벤져스 특집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장구센터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구본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이름10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2부에서 먼저 첫 번째 코너죠. 일자리 방방 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지역부터 가봅니다. 신유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센터 신유경입니다. 네, 오늘 부산 지역에는 어떤 채용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부산 사업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주택금융 관련 행정기관으로 서무 출납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건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건으로 채용 시부터 2017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학력 제한은 없고요. 엑셀 및 한글 등 OA 능숙자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140만 원이고요. 접수 마감일은 2월 23일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서를 다운받으신 후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육아휴직 대체 인력건으로 근무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지요양병원입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요양병원이고요. 간호사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교대 및 야간 전담 간호사 각 한 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남녀 무관, 경력은 무관하나 업무의 특성상 간호사 자격증은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이고요.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3교대 하실 간호사 한 분과 야간 전담하시는 간호사 한 분 모집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유경 주무관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소감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아, 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네, 다들 너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부산 지역 채용 정보 전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다음으로 바로 전주 지역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순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센터 이호순입니다. 네, 오늘 전주 지역에는 어떤 채용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예,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기업체는 주식회사 대주코레스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FSW 용접 장비 및 밴딩기, SUV 용접 장비 오퍼레이터를 3명 모집합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며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시급 6,470원이며 상여금 600%가 지급됩니다. 복리 후생으로는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통근 차량을 제공하며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여금 600% 지급에 복리후생까지 다양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업체는 주식회사 사조 화인코리아입니다.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육가공업체로 닭가공 및 선별 포장할 직원을 10명 이상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중장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급여는 최저시급인 6,470원이며 상여금 300%를 지급합니다. 복리 후생으로는 통근 차량이 있으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시 사업장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전주고용센터로 매주 목요일 2시까지 방문하셔서 직접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네, 전주고용센터에서 매주 면접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 전주 지역에 계신 분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 채용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경 없는 걱정,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여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이면 이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 전문가이신 글로벌잡센터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 본 사이에 더 든든해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빠지셨죠? 아니요, 살 쪘는데. 계속 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영어를 좀 갖추고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2부의 네. 도움이. 아니, 네. 아, 무슨 생각으로 살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아, 저 좀 예. 빠지셔 보여서. 분장을 너무 잘해주셔. 아, 그래요? 아, 그런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부 도움이 이남규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 머리가 까매졌네요. 아, 예. 머리에 까만 까마귀가 앉은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염색을 했어요. 이런 부장 개그를. 아, 아재 개그라고 하죠. 네. 네. 자. 아, 염색을 했어요. 아, 좀 더 멋있어 보이려고. 아, 그랬습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안 멋있는데. 아, 네. 아니, 멋있어요. 삐지셨네.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해외 취업에 필요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나 뭐 해외 인턴, 해외 취업을 많이 도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네. 영어죠, 뭐 영어 항상 제가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네. 어학, 어학, 어학도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더 어려운 건 어학이 부족하다 보니까 워킹 홀리데이, 해외 인턴, 해외 취업을 지원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 가령 예를 들어서 읽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지를 못하는 거죠. 쓰지도 못하고, 그렇죠. 레즈메, 네. 레즈메라든지 커버레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건 둘째치고 어플라이드 너무 어려워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얘기하기는 또 창피하니까 네. 이것도 못한다면 창피해서 그런 경우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오늘 또 해결해 주실 분 한 분 모셨습니다. 귀한 분인데요.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기 사투리로 치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아브라 선생님을 시아브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아브라 파크. 예. Yes, yes. This is Sierra Park.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영어 전문가 Sierra입니다. 네, 네. 네. 이름 참 멋있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출연이신데 뭐 방송 출연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니에요. 방송을 굉장히, 네, 처음입니다. 근데 약간 강사분들은 네. 어떻게 기본 기가 있어요. 어떤 네. 말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해보신 듯한 느낌이어서 저희가 오늘 방송 아이고. 시간 많지 않지만 기대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게 그 대표 선생님과 함께 해볼 텐데 영문 이력서, 커버레터나 뭐 레주메 같은 거 실제로 그거 작성할 때 어려운 점이 어떤 거예요? 제일 큰 게 이제 우리 자소서예요. 자소서. 네, 커버레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항목으로 작성을 하죠. 성장 과정, 학창 시절,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및 포부. 근데 이런 부분들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직무 역량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는 이제 대기업들도 역시나 글로벌 역량을 좀 그 갖춘 어떤 지원자들 좀 선호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입사 지원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문으로 작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영어가 부족한데 처음부터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시아라 선생님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가 들어볼까요? 있을까요? 들어볼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네네. 일단 그에 앞서서 제가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 비법 제가 다섯 가지를 좀 준비해봤어요. 그래, 네네.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직무, 진로, 미래 직업군이나 미래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을 저희가 좀 가져봤는데요. 네네. 보통 그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보면 그 이력서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좀 빈 공간을 채워나간다는 식으로 좀 작성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 중요한 점, 해외 취업에서 중요한 점은 본인의 역량 진단과 그리고 커리어 분석을 통해서 네. 어떤 직무, 그러니까 자 포지션에 맞게 그 어떤 인더스트리에 지원할지가 일단 키포인트가 된다고 그래요. 보시면 어쨌든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해외 지원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무 적성, 네. 본인이 뭘 잘할 수 있는가 이걸 그렇죠.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이런 부분을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 대표님, 해외 취업에서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을 채용하면서 가장 중요시 보는 포인트는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 실무 능력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나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되도록이면 직무 역량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셨더라도 예. 뭐 실패를 한다면 뭐 재취업이나 이직을 해도 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실패하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좀 거쳐서 그래요.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보셔야 돼요. 네. 제 지인분도 지금 박창규 대표님 통해서 또 해외 취업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처럼 네. 굉장히 이 시간이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좀 커버레터나 레주메를 작성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시아라 선생님과 함께 그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계속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지금 이어서 제 2탄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그 다음으로는 영문 이력서 자소서, 이력서 매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단. 2탄. 오케이. 따단. 오케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으신 분이에요. 커리어 분석을 통해서 보면 나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고 그리고 1탄에서 저희가 만나 배웠던 직무나 진로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라인데요. 네. 사실 이 링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국내 취업에서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서 독일어인데 아르바이트라는 게 경험을 모두 제외하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이 점이 사실 강점이죠. 해외 취업에서는 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그 모두 제외하고 적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적용시켜서 연관성이 있게 적는 것이 일단 키포인트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이 문화를 인지하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문화가 정확히 어떻게 좀 다를까요? 한국과 다르게 이러한 미국 등과 같은 영어권 국가는 고등학교 네. 시절부터 이렇게 인턴 제도를 통해서 그렇죠. 실무 위주의 경험들을 많이 좀 쌓아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교육 제도로 설정해서 청소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미래 직업군, 그러니까 커리어 직업 분석을 설계하도록 하는 건데요. 네. 보통 우리가 대학 진학 때 보면 입학 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그래요. 이렇게 입학 허가를 받듯이 네. 취업을 할 때도 어떤 직무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직무 경험을 국가적으로 나서 도와주고 또 그 경험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한 지원자가 미래 직업군을 뭐 무역, 물류 쪽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고객 관리, 뭐 재고 관리, 유통 물류 관리, 그리고 그 회계 업무를 보는 포스 ERP 관련 업무를 보게 될 건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로 아르바이트지만 직무 경험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잘 자소서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는데 사실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네, 저희가 예. 이렇게 요청을 받는데요. 이렇게 보는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소중하게 직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력서, 레주메 작성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네. 뭐 아르바이트는 일을 했든 간에 직무 경험이 될 수 있는 건 모두 녹여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작은 경험도 이렇게 다 직무 경험으로 바꿔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예. 자 그러면 3탄은 어떻게 합니까? 자 준비되셨죠? 예? 네.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비법 제3탄. 따단! 오케이. 예. 레주메하고 커버레터라고 영어로 얘기할 때 표현을 해요. 예. 이러한 짜여진 틀이 있을까요?
일단 없겠죠. 예. 네, 맞습니다. 없어요.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That's the point. 예. 정해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사실 한국 그 청년들이 그 시도도 해보기 전에 좀 많이 좌절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양식이라고 하는 포맷이 있어요. 네. 그렇죠. 보면은 여기에 뭐 기본 사항인 인적 정보나 그렇죠. 학력, 보면 자격증, 뭐 어학 성적, 경력증과 같이 이렇게 그 솔팅을 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네. 일단 영문 이력서나 영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해진 틀이 없다는 없으니까. 거. 그렇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또 이게 이제 양날이 검열될 수 있는데 한국 이력서 자료서는 그 정해진 양식이 많아서 물론 복잡하긴 합니다만 거기에 맞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영문 뭐 레주메나 커버레터는 양식이 없다 보니까 네. 창의력이 없으신 분들은 뭘 써야 되나 하고 그렇죠. 이제 그 빈 이 여백의 미를 즐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예. 네 맞아요. 일단은 맞아요. 여백의 미. 우리나라는 그쵸. 예. 맞아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저희가 또 이것을 해봐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4탄이 준비되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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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이력서 자기소개서 비법 제4탄. 따단. Don't be shy, don't worry, just be confident.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러니까 보면 제 성격이 사실 제 영어 이름이 Sarah인데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 보시다시피 조금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조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는 성격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예의가 바른 동방예의지국의 문화가 좀 많다가 보니까 네. 이력서나 자소서를 쓸 때 무언가 좀 겸손하고 본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역량이 있는 친구들도 좀 작성을 일일이 기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력서나 자소서를 쓰실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모든 것을 다 표현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한 모든 것, 아까 제가 미리 예를 들었다시피 아르바이트 경험 또한 다 적어보시고 관련성이 실제 없다는 것 같더라도 취업 전문가를 통해서 관련성을 경험과 통해 연관성을 시켜서 다 표현해 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실 그렇군요. 수 있습니다. 네, 영문 이력서와 자소서 양식은 이렇게 스스로 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지만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영문 이력서와 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너무 좀 튀면 그것도 독이 되지 않을까? 자기 자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튀어도 안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국가마다 조금 틀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어권 국가에 지원할 경우에는 레즈메 커버레터 잡 인터뷰에서 네. 내가 잘났다고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아, 난 뛰어나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희 회사에서 나를 무조건 채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개인 역량을 포커스를 두고 가지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워크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꾸 표출하는 건 마이너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좀 다르게 그렇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었는데 네. 영문 이력서에는 사진을 부착하지 않는다면서요. 맞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제가 그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영문 이력서나 그걸 흔히 레주메 커버레터라는 그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이것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이론편인데 이론적으로 좀 책들에서 많이 보면 일단 이력서상에는 사실 얼굴이 보이는 내 사진을 그 작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전편은 저희 글로벌 잡센터에서 이거는 제가 박창희 대표님이랑 좀 많이 고심을 해서 해안을 낸 건데요. 얼굴을 부착하는 것이 실전적으로는 또 맞기도 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일단은 해외 취업을 하는 그 나라 국가권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We are already foreigner.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직접 보여주고 어필하라. 이게 큰 그렇군요. 장점인 거죠. 어쨌든 저희가 서적이나 인터넷 정보가 전부여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실제로 해외 취업을 다루고 계신 최하로 선생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해외 취업에서는 사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이남결 선수가 꿀 먹은 방울 같이 가만히 있는데 오늘 저기 미국 채용 정보 갖고 왔다고요? 네, 예. 오늘 뭐 강의 듣는 기분으로 옆에 계속 있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갔는데 왜 나올까 싶었어요. 이제 말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대표님께서 아주 미국에서 핫한 채용 정보 소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작년에 저희 방송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미국 뉴욕에 있는 허드슨강 앞에 25만 스퀘어피트 약 7,00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소조 스파 리조트에서 한국인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라 무려 200명 정도가 채용이 된다고 대표님께서 꼭 강조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작년 12월 중순쯤에 김선영 씨인가요? 네, 동국대학교에서 그래요. 호텔 경영 전공자가 출국한 지 1개월도 안 돼서 회사로부터 이제
미국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 H1B 비자를 스폰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또 한국인들이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마음이 들어서 한국인을 2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김선영 씨가 어떻게 선구자 역할을 했죠. 선구자 역할을 했네요. 그렇다면 이 회사를 지원하려면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호텔 및 리조트 분야다 보니까 CRM이나 CS, 그러니까 고객 관리 서비스나 고객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들어가실 때 태도나 기본적인 자세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단순한 접대 같은 서비스 산업 분야에 지원할 때는 단순한 레주메가 아니라 다른 서류 같은 것도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성 비법 5탄이 남아 있습니다. 시아로 선생님 해 주시죠. 예, 어떤 겁니까? 네, 유산소를 아침부터 저와 함께 하시느라 너무 고생들 하셨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드디어 다섯 번째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영문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비법 제 5탄. 빠밤. 감사합니다. 저희가 셀프 인트로덕터리 비디오 하고요. 레퍼런스 레터 그리고 리코멘데이션 레터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영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셀프 인트로덕터리 비디오 하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 앞에 카메라를 보면서 저희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카메라 앞에서 셀프 인트로덕터리 비디오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소개하는 영상을 동영상? 말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레터, 그 레코멘데이션 레터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지만 학교 저희 총장님 모집 맞습니다. 쉬운 말로 추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게 지원을 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그 면접이 그 지원이 되냐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이렇게 실시간 대인 면접보다는 화상 면접으로 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화상 면접에서 아무래도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그래요. 이렇게 셀프 자기소개, 동영상, 추천서까지 준비해라.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되잖아요. 자, 끝으로 대표님 짧게 교육받아야 되는데 시아 선생님 맨날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K무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해외취업 아카데미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심층적인 교육을 받으시려면 저희 글로벌 잡센터에 글로벌 취업 역량 강화 훈련 교육 과정으로 참석을 하시면 우리 시아라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시아라 선생님과 정말 재미있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자, 유익한 시간 주신 함께해 주신 시아라 선생님과 그리고 박찬규 대표님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재밌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내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